자, 이번에 우리 제일 막내, 우리 나나양 앞으로 나오세요. 아, 좋아. 우리 나나양 몇 살? 저 21살이요. 어이, 21살. 에이구, 말도 안 되네요, 예. 정말로. 그거 아세요? 나나 씨가요, 슈퍼모델 출신이에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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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모델 출신이니까 포즈 한번 멋지게 한번 가죠. 예. 음악도 없어요? 음악 없습니다. 음악 여기 있어요. 있어요. 자, 이승훈 씨. 제일 높이. 다른 멜로디 없어요? 음원 좀 저작권 좀 잘 좀 해주세요. 제 노래입니다. 제목이 뭐예요? 라릴라루. 라릴라루. 원, 투, 라릴라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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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비따릴라루. 아, 우리 나나양 남자 팬들이 많은데 평소에 애교 많으십니까? 저 평소엔 솔직히 애교가 없어요. 그럼 김종민 씨를 한번. 네. 계속 아까부터 야 나나 귀엽지 않냐? 야 나나 예쁘지 않냐? 이러시는데. 나나 씨 가능합니까? 종민 씨 앞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상황은 김종민 씨가 많이 기다린 거예요, 나나 씨를. 아, 나나가 늦은 거. 나나가 늦은 거야. 늦었어요. 네. 애교를 풀어주는 거죠. 시작. 아, 너 지금 몇 시야? 오빠 미안해. 어? 미안해. 누군가 누군가. 미안해. 눈이 엄청 뜨거워. 김종민 씨. 너 만끽하세요. 아, 조금 챙겨야지. 챙겨줘. 아니 그리고 종민 씨 아까 봉준 씨가 한 얘기 못 들었어요. 3일 기다렸다니까요. 봉준 씨가 지금 3일 지났어요. 시간 늦은 게 아니라 3일 동안 밥도 못 먹고. 못 가고 거기 있어요. 3일. 72시간 기다려. 다시 네. 다시 다시 갈게요. 눈빛 눈빛. 화났어 지금. 3일 기다렸어. 레디. 액션. 너 몇 시야 내가 지금 너 3일을 기다렸어. 3일 동안 밥도 못 먹고. 또 미안해. 잘못했어. 지영이. 김종민 씨 요즘 진짜 외롭군요. 예. 아 그래요. 나나 씨 어때요 개인적으로? 종민 오빠 너무 귀여우세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러면 여기 계신 모든 게스트 분들 중에서 최고입니까 김종민 씨가? 죄송합니다. 나는 나나 씨한테 묻고 싶은 게 3일 동안 뭐 했어요? 3일 동안 뭐 했어요? 3일 동안 샴푸했대요. 샴푸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자, 그럼 과연 얼마나 더 나나 씨가 애교가 많은지 시크릿 공개하겠습니다. 시크릿. 나나. 오. 나나의 빗살. 다른 사람인데요? 안녕하세요. 애프터스쿨 나나의 헤어를 맡고 있는 한수아입니다. 나나는 애교 피하는 표정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다른 아이돌 가수 같은 경우 굉장히 예쁜 표정을 하시잖아요. 근데 나나의 표정을 보면 이게 애교인가요? 이런 표정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애교? 오. 이게 애교예요? 저게 뭐지? 신봉수 씨 해보세요. 아, 왜? 죄송합니다. 예.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아니에요. 저희들이 대변을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아니 근데 봉선 씨 방금 네. 그 애교 표정 보니까요. 네. 굉장히 애교 많은 코모도 도마뱀 같은데요. 많이 닮았는데. 항아리 속에 3일 동안 있다 나와가지고. 예. 나나야. 네네. 방금 그 표정 가능했어요? 네, 가능해요. 하나. 제가 항상 하는 거. 우리도 보고 싶어. 우리가 앞으로 나가서. 가지고 옵시다. 이쁜 여자 게스트분 나오시면 다 앞에 나오신다. 하나, 둘, 셋. 자, 여러분, 다음 관광지. 아, 이분이 문화계군요. 다시 한 번. 잘 봤어요. 아니, 저거 근데, 같아요. 애교 부리시는 게 그 PC방 가면 공기청정기 있잖아요. 네. 5분에 한 번씩. 분사기. 자, 어쨌든 나나야 오늘.